안녕하세요. 스토리 스페이스 어스로한입니다. 제가 이 며칠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디세이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좀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자 하면은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아주 힘들게 항해를 하다가 그 스케리아 섬에 이제 도착을 했잖아요. 그 이제 스케리아 섬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손도 찢어지고 팔도 찢어지고 몸도 찢어지고 그래서 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이제 2차로 숲 근처에 도착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머물 곳을 찾다가 그 쌍둥이 올리브 나무를 이제 발견하고 그 사이에 있는 덤불 숲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오디세이에서 이 올리브 나무는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 상징성을 띠고 있는 또 소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테나와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포세이돈과 아테나가 그 아테네 땅을 놓고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테나는 인간들에게 유용한 이제 올리브 나무를 제공해줘서 신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신들이 그 아테네 땅을 이 아테나에게 이제 주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오디세이에서 또한 그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쌍둥이 올리브 나무를 발견하고 그 사이에 덤불 숲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덤불 숲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것 또한 아마 아테나 여신이 그걸 발견하게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숲 속으로 이제 들어가자 아테나는 이제 오디세우스를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테나는 알케노스 이제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 들어가서 알케노스 왕의 딸 나우시카 앞에 나타나는데 이제 그거는 바로 꿈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제 나우시카와 가장 친한 친구 해군 대장 그 다마스인가 그 해군 대장의 딸로 변신을 해서 이제 그 나우시카 꿈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결혼 나우시카 결혼 얘기 그리고 또 그녀의 오빠들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옷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러므로 빨래를 해야 된다. 빨래를 하러 갈 때 나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꿈속에서 예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일어난 나우시카는 회의장으로 가는 아버지 앞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알케노스 왕에게요. 그 빨래를 해야 하니 마차와 노새를 저에게 제공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이 알케노스 왕이 딸 나우시카에게 노새와 마차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우시카는 이제 빨래를 마차에 가득 싣고 하녀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그 나우시카가 얘기한 그 강가로 빨래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빨래를 해서 그 젖은 빨래가 마르는 동안에 이제 놀이를 하는데 바로 공놀이를 하죠. 그때 이제 아테나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그녀들 앞에 오디세우스를 나타나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이제 이 하녀들이 공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이 바다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녀가 이제 공놀이를 하다가 한 하녀가 공을 던졌는데 이 공이 바다로 휙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녀들이 전부 다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놀랍니다. 그 하녀들 고함 소리에 놀란 오디세우스가 그 쌍둥이 올리브 나무 덤불 숲 속에서 자고 있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덤불 숲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덤불 숲에서 오디세우스가 나오자 이 하녀들은 모두 놀라면서 도망치듯 이제 숨어버립니다. 거기다가 또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오디세우스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온몸이 이 소금물로 막 뒤덮인 상태고
그리고 소금물을 많이 먹어서 또 이 얼굴도 붓고 몸도 팅팅 퉁퉁 막 그렇게 부은 상태. 그러니까 몰골이 꼴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녀들은 더 놀랐던 거죠. 그러나 나우시카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오디세우스를 지켜봤죠. 그리고 그 아테나가 꿈속에 나타나서 얘기해 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오디세우스를 마치 자신의 신랑감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우시카는 이제 하녀들에게 오디세우스를 이제 씻기게 해주죠. 기름도 바르게 해주고, 오디세우스는 자신 스스로 씻고 스스로 기름도 바르고, 이제 나우시카는 같이 지금 도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파야케스 부족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것이다.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 드디어 신랑감이 나타났구나. 저 남자와 나우시카가 결혼할 것이다. 등등 그 이상한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질 것이니 떨어져서 뒤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 하녀들과 함께 마차에서 좀 떨어져서 뒤떨어져서 이제 그녀를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시에 도착, 그 도시 근처 입구에 이제 도착했을 때 나우시카가 이제 그 아테나 숲에서 기다리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이 파야케스의 주인이, 그러니까 이 파야케스 부족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군지 물어보면은 또 다 알려줄 것이다. 그가 사는 것도 어딘지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우시카는 이제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디세우스는 이 아테나 숲에서 기도를 하죠. 이 파야케스 부족이 자신을 사랑하고 환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오디세우스의 기도를 들은 아테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또 변신해서 나타나죠. 무엇으로 변신했을까요? 아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물동이 소녀로 변신을 합니다. 이제 소녀로 변신해서 물동이를 들고 나타나서 이 오디세우스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이 소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의 주인은 누구며 주인이 사는 곳은 어딘지 등등등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아테나는 이제 오디세우스를 안내해 주겠다고 따라오라고 하죠. 그리고 이 파야케스 부족들은 낯선 이방인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하죠. 그래서 이 아테나가 파야케스 부족이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도시 전체를 그 짙은 안개로 드리워버립니다. 한 채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태죠. 그런 안개 속을 아테나는 이 오디세우스를 데리고 알카노스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카노스 궁으로 들어온 이 오디세우스는 이제 그 아레테 왕비의 무릎을 잡고 무릎을 꿇고 딱 앉습니다. 그러자 이 아테네가 짙은 안개를 싹 걷어버립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 모습이 탁 나타나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을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오디세우스를, 알케아노스 왕과 그들은 이 오디세우스를 이제 환대하게 됩니다. 음식도 제공해주고, 음식을 이제 제공해준 후에, 음식을 먹은 후에 이제 알케아노스 왕은 이 오디세우스에게 이름을 묻죠. 음식을 먹었으니 너의 이름을 얘기해다오. 그러나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알케노스 왕은 그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주인공 또 그 엄청난 모험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디세우스는 바로 그가 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알케노스 왕은 이제 놀라면서 더 오디세우스를 이제 환대하게 됩니다. 연희도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레테 왕비가 오디세우스를 보고, 오디세우스가 입은 옷을 보니 저 옷은 자기가 신하들과 함께 만들어준 그런 옷이었어요. 놀란 거죠. 아니 그 옷을 어떻게 입게 됐느냐, 네가 그 옷을 어떻게 입게 됐는지 얘기를 해다오. 그리고 너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나우시카 로부터 이제 받은 옷이고,
그렇게 입었다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들은 오디세우스에게 그동안 모험을 어떻게 했는지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알키노스 왕과 아르테 왕비와 귀족들에게 자신의 모험을 얘기해 주는데 바로 이제 그 저 이즈마로 섬부터 해가지고 그 연꽃을 먹고 사는 사람들 섬 얘기 그리고 이제 그 키르케 섬 얘기 또 그 아이올로스 아이올리아 바람의 왕 이야기 또 뭐 저 사이렌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그 태양의 소가 있는 헬리오스의 소들이 있는 그 트리니카 섬 이야기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스킬라 또 그 카립티스 스킬라는 또 그 뭐 12개의 발과 6개의 목을 가진 그런 괴물요 또 카립티스는 또 뭐예요? 소용돌이 배를 집어삼키는 그런 카립티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하데스 왕국 그리고 이제 칼립소 이야기까지 그 알키노스 왕과 아레테 왕비 귀족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방대하죠. 오랫동안 얘기를 해줍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그들에게.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의 모험담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이제 알키노스 왕이 이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자랑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알키노스 왕은 이 파이아케스 부족의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스포츠 게임을 하게 됩니다. 뭐 권투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제 원반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게임마다 이제 우승자들도 이제 챙겨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한 젊은 청년이 이제 오디세우스를 이제 조롱하게 되죠. 그 오디세우스는 분노를 해서 나는 무엇이든 너희들만큼 그 이상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달리기만큼은 워낙 모험을 하면서 이 다리를 몸을 많이 다쳤다. 그래 무릎이 성취한다. 그러므로 달리기만은 자신 없지만 그 다른 것은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 원반 던지기를 합니다. 원반 던지기를 하는데 그 원반이 다다른 곳에 깃발을 꽂는 그 기수는 바로 누구냐 아테나가 합니다. 아테나가 남자로 기수로 변신을 해서 깃발을 꽂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파이아케스 부족 청년들이 들었던 돌보다도 더 큰 원반을 들고 이걸 이제 쫙 날립니다. 날리니까 이 원반이 이전에 파이아케스 부족 청년들이 던졌던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몇 배로 더 많이 날아가죠. 그리고 아테나는 거기에 깃발을 딱 꽂습니다. 다들 놀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알키노스 왕은 이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걸 또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연회를 베풀잖아요. 연회를 베풀는 동안에 이제 가수들을 불러서 노래를 하게 합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노래로 이 오디세우스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오디세우스는 이 트로이 전쟁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그냥 비워도 팡팡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디세우스는 이제 알키노스 왕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알키노스 왕과 아르테 왕비는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아주 많은 준비를 해줍니다. 비행기 소리가 또 나네. 비행기가 또 지나가요. 이 시간이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시간인가 봅니다. 알키노스 왕은 오디세우스가 타고 가는 아주 화려하고 멋진 최고의 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노를 저을 항해사들도 이 파이아케스 부족 중에 최고의 항해사들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아케스 부족의 항해사들은 당시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매라고 하는데 그 매보다도 더 빠르게 배를 몰고 갔답니다. 노를 저어서. 그리고 이제 왕비 아르테는 오디세우스에게 제공할
온갖 옷과 음식과 화려한 또 장신구 선물들을 또 준비해서 오디세우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 파이아케스 부족들도 오디세우스에게 다양한 아주 값진 선물들을 또 가득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 오디세우스에게 줄 이 금은보화 선물들을 이제 가득 실어주고 또 그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그 이타카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이 오디세우스를 잠들게 합니다. 이제 약초를 끓여서 약초를 달여서 그 차를 마시게 해가지고 오디세우스를 잠자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아케스 부족 청년 항해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노를 저어서 매보다도 빠르게 배를 달리게 해서 이제 그 배가 이타카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타카 항구의 이름은 그 포르키스 항구라고 합니다. 이타카의 포르키스 항구. 그 항구에는 이제 그 동굴이 두 개가 있는데 그곳에서 벌꿀을 만드는 그 님프들과 또 뭐 배틀을 짜는 님프들이 그 동굴에 살았답니다. 그 동굴은 이제 북쪽으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는 이 동굴이 두 개가 있는데 북쪽으로 가면은 인간이 갈 수 있고 또 남쪽으로는 인간이 갈 수 없는 불멸의 신들만이 이 남쪽의 동굴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남쪽의 동굴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는 거죠. 예. 그 근처로 이제 이 오디세우스를 저 오디세우스를 태운 배가 그 근처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사들은 이 오디세우스 잠자고 있는 오디세우스를 그대로 들어서 그 동굴 근처에 린넨을 깔고 양탄자를 깔고 그 위에 이제 눕힙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계속 잠을 자게 되고 그 항해사들은 배에 실려 있던 오디세우스의 금은보화 선물들을 모두 내려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금은보화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스케리아 섬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누가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바다의 신, 또 지진의 신 포세이돈이 나타납니다. 이제 포세이돈이 이 오디세우스를 이타카로 데려온 파이아케스 부족을 보고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우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신들이 나를 깐보는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이 파이아케스 부족이 배를 빨리 몰아서 이 오디세우스를 고향에 데리고 오게 했다. 그러면서 나는 오디세우스를 고향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더 고통을 주고 더 듣게 더 천천히 보내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파이아케스 부족의 배를 바위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사는 스케리아 섬을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제우스에게 요청을 하니까 제우스는 다 들어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세이드는 제우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우스는 포세이드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버지 제우스여, 내가 더 이상 불멸의 신들 사이에서 숭배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을 인간들, 심지어 파이아케스 부족조차도 나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고통 끝에 오디세우스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돌아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약속하고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이 오디세우스를 빠른 배에 태워 바다를 건너 이타카에 내려놓고 엄청난 선물, 청동과 금, 수많은 옷을 주었습니다. 트로이에서 그가 혼자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양보다도 더 많은 선물입니다. 그가 무사히 돌아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보라, 이제 땅을 흔드는 자여, 강력한 힘의 소유자여,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신들은 결코 너를 모욕하지 않는다. 우리
최고이자 가장 훌륭한 이에게 불명예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인간이 자신의 용기와 힘을 믿고 너를 경배하지 않는다면 너는 언제든지 그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좋습니다. 나는 곧바로 당신이 말한 대로 할 것입니다. 어두운 구름의 신이야. 나는 항상 당신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파이어캐스 부족의 배가 짙은 바다에서 호송을 마치고 돌아올 그 배를 쳐서 바위로 만들고 그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호송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들의 도시를 큰 산으로 덮고 싶습니다. 친구여, 이제 내 눈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사람들이 도시에서 배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배를 땅 근처에서 바위로 쳐라. 마른 배 모양의 바위로 만들어 모든 인류가 놀라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도시를 큰 산으로 덮어라. 그러자 이제 이 포세이돈은 바로 스케리아 섬으로 가서 이 파이어캐스 부족의 배를 그냥 바위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이 파이어캐스 부족을 다스리는 알카노스이 알케아노스 왕이 이제 겁에 질려서 과거 고대 의신이 자신에게 예언했던 그 말을 생각하면서 파이어캐스 부족들과 함께 포세이돈에게 재물을 바쳐야 한다면서 이제 황소 100마리,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헤카돔브라고 하죠. 그 황소 100마리를 이제 재물로 바치면서 죄를 지냅니다. 분노를 풀으시라고, 가엾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재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그 오디세우스는 깊은 잠에서 드디어 이제 깨어납니다. 깨어나는데 이 짙은 안개를 꽉 찼습니다. 또 오디세우스는 그곳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이타카 섬인 걸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들이 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나를 이상한 섬으로 또 보냈구나. 이곳은 대체 어딘가 알 수 없다. 이제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 아테나 여신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또 변신을 했어요. 어떤 걸 변신해서 나타났을까요? 아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그 양떼를 모는 이제 목자로 변신을, 젊은 목자로 변신을 해서 이 오디세우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를 시험하죠.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고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테나가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고 이제 오디세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나 나나 거짓말하고 변신하는 데는 아주 교활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짙은 안개를 싹 걷게 해서 이곳이 바로 이제 너의 고향 이타카라는 얘기를 이제 들려주게 됩니다. 교활하고 간사한 자라도 너의 모든 계략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이라도 너를 만난다면 마찬가지다. 너는 강인하고 지혜롭고 교활함이 끝이 없다. 너는 내 고향에서도 교활한 계략과 간사한 말을 멈추지 않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우리 둘 다 속임수에 능숙하니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자. 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이고 나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교활함, 꾀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너는 내가 제우스의 딸인 팔라스 아테나인 것을 알지 못했구나.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며 모든 모험에서 너를 지켜주었다. 또한 내가 너를 파이아케스 부족에게 사랑받도록 만들었다. 이제 나는 너와 함께 계략을 꾸미고 파이아케스 부족이 너에게 준 귀중품을 숨기기 위해 여기 왔다. 너는 내 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리고 네가 돌아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견뎌라. 사람들이 너를 얕보는 것을 참아라. 아테네는 이제 오디세우스에게 조언을 하면서 너의 옛날 하인 그 돼지치기 에우이마우스 오두막으로 가면은 그가 있고 또 그 에우이마우스는 아직도 텔레마코스와
또 너의 아내 페넬로페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 그곳에 가면 그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늙은 거지로 변장시켜 줄 것이니 그 변장한 모습으로 그곳에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원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또 아내 페넬로페의 그 마음, 신뢰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변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 여신은 이 오디세우스를 늙은 거지로 이제 변장을 시킵니다. 아테나는 지팡이로 오디세우스를 변신시켰습니다. 그녀는 그의 매끄러운 팔다리에서 아름다운 살결을 시들게 하고 그의 금발머리를 모두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팔다리에 노인의 피부를 덮고 원래 아름다웠던 두 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옷을 더러운 누더기와 겉옷으로 바꾸고 그 위에 악취 나는 연기로 얼룩진 옷을 입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에게 커다란 사슴의 가죽을 덮어주고 지팡이와 낡고 해진 자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상의를 마친 후 그녀는 라케다이몬으로 가서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늙은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돼지치기 에우이마우스의 오두막으로 가게 되죠. 그 97년 오디세이 영화에서는 이제 변장을 하지 않고 이제 가죠. 가고 에우마이오스는 이제 바로 알아보고 그리고 뭐 이제 치즈도 먹고 그러면 그리웠던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를 그렇게 했는데 원본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제 그 에우마이오스는 그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처음에는 그곳에 갔을 때 이제 그 돼지치기가 이제 폭언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할 때 에우마우스가 이제 나와서 도와주고 그를 꾸짖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오디세우스는 계속 이 에우마우스의 충성심을 이제 떠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드디어 그 돼지치기 에우마우스가 있는 오두막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권의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14권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돼지치기 에우마우스 오두막으로 가서 그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또 그곳에서 이제 텔레마코스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지회를 하게 되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빠졌는데 그 오디세우스에게 에우마우스 오두막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테네 여신은 그 당신의 너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지금 스파르타 라케다이아몬에 있다. 그곳에서 메넬라우스 왕에게 너를 찾기 위해서 너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있다. 나는 그 스파르타로 가서 이 텔레마코스가 이 에우마우스와 있는 오두막으로 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테나는 스파르타로 가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